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아야진 기차바위로 왔습니다. 기차바위로 왔는데요. 자,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많은 분들 낚시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철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분은 많이 잡으셨네요. 아침에는 네, 이면수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면수를 지금 예, 파도 때문에 낚시를 접고요. 네, 손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 이면, 아, 미역 따신 분도 있고요. 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 낚시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많이 두 분이서 잡으신 것 같은데요. 꽤 많이 잡으신 것 같고요. 자, 이쪽에도 지금 손질을 다 하셨나? 손질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파도 같아서 안 돼요. 예. 여기다 다 접었잖아요. 아, 예. 나오긴 나왔어요? 네, 나 아홉 마리 잡아서 지금 그래가지고 주셨어. 아, 예, 아홉 마리 잡으셔가지고. 사람 많이 잡으셔 가지고. 네, 다른 분 주셨답니다. 아, 쳐서 예. 네. 돼지 쫙 쌌다 다 들어갔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다 들어가셨답니다. 오요. 그 다른 들어가셔야지 그러면. 아, 일단 안 돼가지고. 어제 저기 공연들에 객관에서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제 나도 무슨 망한 한 마리 잡았어. 많이 잡으셨구나. 지금 앞에 내가 10시에 왔나? 늦게 왔잖아 내가. 내가 9번에 공개하면 하다 9번 길이 차간 이야 던지지 못했더라고. 아, 지금 예, 날씨 상황이요. 파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여기 고기가 나오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이즈도 괜찮고요. 안녕하세요. 어, 많이 잡으셨네요. 요거 몇 시간 잡으신 거예요? 3시간? 어. 아, 25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 잡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분은 제가 진입을 할 수 없어갖고 얼마나 잡으셨는지 모르겠대요. 예, 이면수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파도와 바람 때문에 예, 낚시를 할 수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전에. 근데 파도가 높아져서 철수를 하셨답니다. 저 방파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은 계속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분 손질 하시는 거 여기서 보이네요. 잠깐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4, 50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많이 잡으셨네. 아직 지금 시간이 10시 반쯤 됐습니다. 10시 반쯤 됐는데요. 한 4, 50마리 잡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 방파제 쪽에는 낚시하시는 분이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꺾어져서 저쪽으로 파도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여 갈매기들이 이면서 손질하니까 내장 주워 먹느라고 예, 여기 이렇게 몰려들어와 있습니다. 자, 바다 날씨 상황이요. 지금 방파제가 이렇게 약간 북쪽으로, 예, 동북쪽으로 보고 있는 방파제 쪽으로는 낚시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남쪽으로, 방파제가 남쪽으로 있는, 예, 수산항이나, 예, 수산항, 예, 수산항 큰 방파제나, 예, 작은 방파제. 이쪽으로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자, 오산항도 북쪽으로 보고 있어서, 예,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면수가 붙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갯바위 쪽에 우리 갯바위
같이 저간 부분은 파도 때문에 낚시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오늘 같은 날씨에는 수사랑, 네, 수사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번 또 그쪽으로 전부 올려가지고 복잡해 질 수도 있지만 그거 감안하시고 경쟁에서 살아남으시면 그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방파제가 있는데요. 꺾어진 부분, 이렇게 꺾어졌다든가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가면서 아야진 내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 항구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모처럼 인면수가 붙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도와주네. 아, 저쪽에 낚시하실 분 몇 분 계시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좀 그나마 정동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비껴쳐서 좀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갯바위 쪽에서 낚시하시다가 여기 원래 자리 잡으셨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밑밥 치면 또 저쪽에 있던 고기들이 밑밥을 안 쳐주니까 이쪽으로 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남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래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파제 쪽으로는 아직 고기가 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상황이 어떤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뒤쪽으로 계신 분들은 못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파도가 많이 셉니다. 자, 오늘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기차 바이로는 그래도 많이 나와준 것 같은데요. 이 갯바위 쪽으로 파도를 피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나오긴 나온 모양입니다. 여기 많이 잡으신 분도 있네요. 아, 여기 이거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갯바위에서 잡으신 거예요?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여기서요? 아, 자, 방파제도 나왔네요. 자, 내려가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마리 이상 잡으신 것 같아요. 예, 한 30마리 이상 잡으셨네요. 자, 여기 쿨러도 피가 좀 묻어 있는데요. 어떻게 됐나 상황은 모르겠고요. 열쇠사장님은 어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잡으셨어요? 아, 금방 오셨다고 하십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사장님, 좀 잡으셨어요? 아, 예.
다른 분들은 못 잡으셨다고 그러고 늦게 오셨는 것 같아요. 자, 많이 잡으신 분은 요 자리에서 한 30마리 내지 40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자, 다른 데서 낚시 하시다가 아마도 파도 때문에 일이 온 것 같아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곳에 낚시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